여러분의 책벗, 책벗 인생입니다. 스스로 혼인할 남편을 찾아내어 지아비로 삼고 지극정성 남편을 내조하여 출세시키고 화목한 가정을 꾸려 백년해로한 한 여종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과연 어떤 사연이 담겨져 있는지 함께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오씨라는 사람이 경상도 양산에 살고 있었다. 그는 집신을 삼아서 생계를 꾸려갔는데 그가 만든 집신의 모양은 형편없었다. 어느 날 서울에서 온 한 처녀가 우연히 지나가다가 좌판 위에 놓인 집신을 보고는 우스갯소리로 말했다. 와, 이 집신 되게 좋아 보이네. 서울 갖고 가서 팔면 백금은 받겠는데? 그러자 오 씨는 그 말을 진심으로 받아들이고는 집신 여덟 쪽을 삼아 묶어서 짊어지고는 상경했다. 오 씨는 서울시장에 집신을 펼쳐놓고는 사람들이 값을 물으면 한 양이라고 말했다. 그런데 사람들 모두가 비웃으며 지나가는 것이었다. 며칠 동안 시장 한켠에 앉아 있었지만 집신 한 짝도 팔지를 못했다. 방년 18살에 재산과 여종이 있었는데 용모가 곱고 아름다웠으며 영리하고 지혜로웠다. 그녀는 늘 자신의 짝은 스스로 구하겠다며 사람들에게 말하고 쉽게 혼인을 승낙하지 않았다. 어느 날 여종이 오 씨가 집신을 늘어놓은 곳을 우연히 지나갔다. 터무니없이 비싼 신발값에 사는 사람이 없는 것을 보고는 속으로 의아하게 생각했고 며칠을 연이어 가서 보았는데 집신은 그대로 있어서 그것을 본 여종이 어느 날 오 씨에게 말했다. 이 집신 내가 모두 살려 하는데 모두 얼마지요? 모두 여덟 죽에 80냥이요. 아, 그럼 이 집신을 모두 내가 살 테니 나를 따라와 돈을 받아가세요. 오 씨가 단번에 그러겠노라고 하고 집신을 짊어지고는 그녀를 따라가다가 어느 한 곳에 이르렀다. 대문이 매우 높고 넓고 화려한 집이었다. 여종은 자신이 머무는 행랑으로 오 씨를 데려갔는데 오 씨는 앉자마자 바로 집신 값을 요구했다. 그러자 여종이 말했다. 아, 내일 아침에 꼭 챙겨드릴 테니 염려 말고 여기서 하룻밤 주무시고 가세요. 오 씨는 갑작스런 제안이 당황스럽기도 했지만 하룻밤 머무르기로 했다. 그리고는 곧 좋은 술과 맛있는 안주가 차려진 상이 들어왔고 이어서 정결한 그릇에 진귀한 음식이 가득한 저녁상을 차려왔다. 먼 시골에서 즐겨 먹던 채소 반찬이 아닌 평생 처음 접하는 음식들이라 순식간에 맛있게 먹어치웠다. 이었고 밤이 되자 여종이 오 씨에게 말했다. 저 손님... 이왕 여기까지 오셨으니 오늘 밤은 저와 같이 지내는 게 어떠신지요? 그 말에 오 씨가 당황하여 말했다. 아, 좋은 말이지만 어찌 감히 바라겠습니까? 여종이 불을 끄고 둘은 문우의 즐거움을 나누었다. 여종은 날이 채 밝기도 전에 일어나 장롱에 새 옷을 꺼내어 오 씨에게 목욕을 하게 하고는 새 옷으로 갈아입게 하였다. 그리고는 풍모가 당당해진 오 씨에게 말했다. 저는 이댁의 여종입니다. 당신은 이미 저의 남편이 되었으니 되감께 가서 인사를 올리세요. 참, 그리고 절대 떨 아래에서는 절을 올리지 마세요. 아, 그러지요. 둘은 곧바로
대감의 거처로 향했고 여종은 즉시 대감에게 가서 알렸다. 쇳내가 지난밤에 지아비를 얻었사온데 현신드려도 될련지요? 재상이 말했다. 아, 그랬더냐? 아, 그럼 어서 보여보거라. 그 말을 들은 오씨는 곧바로 대청마루로 올라가 절을 올렸다. 그러자 시중돌던 사람들이 오씨를 아래로 끌어내리려 했지만 오씨는 꿈쩍도 하지 않고 당당하게 서서 말했다. 나를 어찌 봤는지 모르지만 난 이래 봬도 향족이요. 비록 비부쟁이가 되었지만 절대로 떨 아래에서는 절을 할 수 없어. 상황을 직시한 재상이 웃으면서 말했다. 아무개가 신랑감으로 고를 만한 사람을 제대로 골랐구나. 그 뒤로 오씨는 함께 행랑살이를 하게 되었다. 어느 날 여인이 오씨에게 말했다. 제가 보기엔 당신은 세상 물정을 너무 모르는 듯해요. 돈을 써보면 안목이 절로 넓어지고 하고자 하는 일도 잘 풀려 가슴이 트일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인은 한 꾸러미의 돈을 안겨주었다. 이 돈을 가지고 밖에 나가서 다 쓰고 집으로 돌아오세요. 저녁이 되어 오씨가 시무룩한 표정으로 돌아와서는 여인에게 말했다. 배고픔을 느끼지 못하여 술이나 다른 음식을 사 먹고 싶지 않았소. 하루 종일 돌아다녔지만 마땅하게 돈을 쓸 만한 곳을 찾지 못해서 한 푼도 쓰지 못하고 이렇게 돌아왔소. 아, 길거리 거지들도 많은데 그들을 도울 생각은 못하셨나요? 아, 참. 아, 내가 그 생각은 미처 하지 못했소. 다음 날 오씨는 아내가 챙겨준 돈 한 꾸러미를 차고 나서서는 여러 명의 거지를 모아놓고 돈을 나누어 주었다. 거지들이 앞다투어 서로 돈을 주어가는 모습이 꽤 볼만하였다. 오씨에게는 그 일이 마치 일과처럼 되었다.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보니 그 많은 돈을 거지에게 그냥 줘버리는 것은 부질없기에 짝이 없었고 허무하게 생각되었다. 그러던 중 오씨는 활터의 활을 쏘는 한량들을 사귀게 되었는데 그들에게 술과 고기, 맛나는 음식들을 사서 대접하니 곧 허물없이 친한 사이가 되었다. 그리고 가난한 집안에서 글 공부하는 궁핍한 선비들과도 교유하게 되었는데 양식을 도와주고 간혹 필묵을 위한 비용도 대주니 사람들은 오씨는 정말 요사이 보기 드문 사람일세라고 말하곤 하였다. 여인은 오씨가 선비들과 교유한다는 것을 알고 그들을 통해 중국 역사책인 사략이나 병법에 관한 여러 가지를 설명하는 병서인 삼략 그리고 손무자나 손자 등을 배워 그 대강의 뜻을 이해하게 하였다. 그러다 어느덧 수만 전을 쓰기에 이르렀다. 어느 날 여인이 말했다. 당신은 활 쏘기에도 능하니 기술을 더 익혀서 이젠 이름을 날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해요. 오씨는 원래부터 건장한 사내였고 여러 한량들과 함께 궁수를 연마하여 무쇠로 만든 화살이나 대나무로 만든 세전 등 어떤 화살도 모두 멀리 쏠 수 있었다. 그리고 오씨는 일곱 가지의 중요한 병서인 무경칠서도 통달한지라 무과에 응시하고 급제하여 홍패도 받아두었다. 여인은 집안 사람들이 알지 못하도록 홍패를 감추어 두었다. 어느 날 여인이 오씨에게 말했다. 제가 지금껏 모은 돈이 10만 전 정도에 불과한데 당신이 이미 7만 전을 썼네요. 이젠 3만 정도가 남았는데 이것으로 당신 물건 파는 행상을 한번 해보시구려.
그러자 남편이 말했다. 내가 어떤 물건을 사고 팔아야 하는지를 잘 모르니 행상을 할 수 있을지가 염려스럽소. 올해 대추 농사가 흉작인데 호서지방 아무고을에는 대추가 풍작이라 합니다. 그럼 먼저 그곳을 가셔서 대추를 몽땅 사오세요. 오씨는 아내의 말에 따라 호서지방의 어느 업으로 갔다. 그것은 가을 농사에 흉년이 심하게 들어 낯을 가져다 댈 곡식 하나 없었다. 게다가 허기진 수많은 사람들이 잇따라 쓰러지는 것을 본 오씨는 불쌍하게 여겨 손이 가는 대로 돈을 모두 나눠주고는 집으로 돌아왔다. 그러자 여인이 말했다. 적선한 것은 물론 좋은 일이에요. 하지만 우리도 이제 곧 돈이 떨어질 것인데 우린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요? 그러면서 여인은 다시 만전을 주며 말했다. 팔도에 면화 농사가 다 흉년인데 오직 지방의 몇 거울은 그래도 괜찮다고 합니다. 그러니 그곳을 찾아가셔서 면화를 사오도록 하세요. 오씨는 아내의 말을 듣고 또 호소 땅에 갔을 때처럼 갔지만 여전히 빈손으로 돌아왔다. 아내가 돌아온 오씨에게 간곡하게 말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돈은 만전뿐이에요. 남은 돈을 몽땅 긁어드리니 이것으로 헌옷을 구입하여 한병도로 가서 짐승의 가죽이나 삼배나 인삼으로 바꿔오세요. 전처럼 또 낭비하시지 말고요. 오씨는 시장에 가서 헌옷가지를 수십 벌을 사서 함경도로 들어갔다. 그곳은 면화 재배를 거의 하지 않아 면화가 금과 같이 아주 귀했다. 그래서 사람들은 면화로 옷을 만들어 입지 못하니 추운 겨울을 더욱 춥게 보내야 했다. 그것을 본 오씨는 이미 돈을 물쓰듯 하여 손이 무척 커진 상태라 안변에서 육진에 있는 헐벗고 못 입는 사람들에게 옷가지를 모두 다 나눠져 버렸다. 그리고 치마와 바지 각 한 벌만이 남게 되었다. 오씨는 스스로 탄식했다. 아, 내가 10만전에 돈을 모두 써버렸구나. 이젠 빈손이 되었으니 무슨 낯짝으로 집사람을 본단 말인가. 차라리 호랑이 밥이라도 되는 게 낫지. 이었고 밤중이 되자 오씨는 산중으로 들어갔다. 높은 절벽을 오르고 가파른 비탈길을 타며 깊은 골짜기에 이르렀는데 수풀이 빽빽한 곳에서 갑자기 반짝이는 등불을 발견하게 되었다. 오씨는 그곳을 찾아가 문을 두드렸고 하룻밤만 재워달라고 청했다. 그러자 한 노파가 문을 열고 나와서는 말했다. 아니, 이 깊은 밤, 이렇게 깊은 산골에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그리고 노파는 얼른 맞아들이고는 따뜻한 밥상으로 접대했다. 오씨는 보답의 의미로 남아있는 바지와 치마를 내주었다. 할미가 무척 기뻐하며 그 자리에서 옷을 갈아입어 보고는 거듭 절을 하였다. 그때 오씨가 상에 나물 반찬으로 나온 인삼을 보고는 노파에게 물었다. 이 나물은 어디서 구했습니까? 아, 예. 집 가까운 곳에 도라지 밭이 있어 매번 캐와서 나물 반찬으로 해먹지요. 그러자 오씨가 다급한 듯 물었다. 혹 캐다 놓은 게 있다면 제가 좀 볼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할미가 여러 묶음을 가져와 보여주었는데 놀랍게도 모두 인삼이었다. 손가락만한 크기부터 발목만한 것까지 다양했다. 그때 갑자기 문 밖에서 짐을 푸는 소리가 들렸다. 그러자 노파가 말했다. 아이, 우리 아이가 이제야 돌아왔네요. 저 애는 태어났을 때 양쪽 겨드랑이에 작은 날개가 돋아 있었지요.
가끔은 날아서 벽 위에 붙기도 하여 제 아비가 쇠꼬챙이를 달궈서 지저 없애기도 하였으나 그 날개는 다시 돋아났지 뭡니까? 아이가 자라서는 그 힘이 더욱 뛰어나 그냥 있다가는 아무래도 화가 미칠 것 같아서 조용히 이 깊은 산골로 들어와 사냥을 하며 지금껏 살아가고 있다오. 아이 아비는 이미 돌아가고 저에 혼자 남아있답니다. 그리고 이어 돌아온 아들을 향해 말했다. 귀한 손님이 와 계시니 들어와 절을 올리거라. 손님께서 내게 옷을 주셔서 몸을 가리게 되었으니 우리에겐 진정 은인이시다. 아들이 즉시 들어와 절을 올렸다. 이었고 아침이 되자 오씨가 할멈에게 물었다. 도라지 밭을 제가 한번 구경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할미와 아들과 함께 밭으로 향했고 산마루 하나를 넘어서자 할멈이 한 곳을 가리켰다. 그런데 그곳은 온 산이 모두 인삼으로 뒤덮여 있는 것이 아닌가. 크기가 고르지는 않았지만 어린아이 모양의 동자삼도 가득했다. 온종일 캐니 대여섯 망태기가 되었다. 그러자 오씨가 물었다. 산 중에는 실어 나를 수 있는 말도 없고 이것을 어찌 운반한답니까? 그러자 할미의 아들이 말했다. 제가 짊어다가 원산까지 보내드리지요. 거기서부터는 말에 실고 대까지 가십시오. 오씨는 노파 아들의 도움으로 무사히 인삼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 오씨는 그간의 일을 소상히 아내에게 다 이야기해 주었고 아내는 기뻐하며 말했다. 당신이 지금껏 적선을 많이 해서 하늘이 도운 게 틀림없네요. 하늘이 당신에게 큰 보물을 주신 거랍니다. 때마침 내일이 대감님 회갑인데 오늘 이렇게 돌아오신 건 역시 우연이 아닐 것입니다. 조정에 여러 공이 모이실 텐데 그분들께 당신이 절을 올린다면 그 인연으로 관직을 어렵지 않게 얻으리라 생각됩니다. 다음 날 아침 여인은 남편이 가져온 인삼 중 제일 굵은 것 다섯 뿌리를 골라 대감께 바치며 말하였다. 쇳내 지아비가 행상을 나갔다 오더니 이것을 가져왔기에 대감님께 바치옵니다. 그러자 재상이 크게 기뻐하며 오씨를 불러오게 하였다. 여인은 남편에게 시켜 미리 마련해둔 사립과 천릭을 갖추게 하고 들어가게 하였다. 그 복장을 보고 재상이 물었다. 이것이 무슨 복장인가? 예, 소인이 사실은 몇 해 전 무과에 급제하여 사오나 생업으로 장사를 이어온 까닭에 홍패를 숨겨두고는 미처 대감께는 말씀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재상이 기쁜 얼굴로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과연 신수가 헌하구나. 이었고 여러 공이 차차로 도착하였고 인삼을 보고는 다들 물었다. 이렇게 귀하고 희귀한 것을 대감 혼자서만 드실 수 있어. 그러게요. 우리에게도 한 뿌리 줘보시죠. 그러자 재상이 가볍게 웃음 지으며 말했다. 얻은 게 이것뿐이라 한 뿌리씩 나눠드리기에는. 오씨가 옆에 있다가 말했다. 소인 행장에 인삼이 아직 조금 남아있습니다. 약속하지만 조금씩 나눠드려 저의 작은 성의를 표할 갑니다. 그리고는 인삼 중에서 충실한 것을 골라 여러 공에게 모두 세 뿌리씩 바치니 역시 크게 기뻐하며 재상에게 물었다. 대감, 저 사람이 대체 누굽니까? 그러자 재상이 말했다. 제가 아끼는 여정의 남편인데 향족의 신분이고 목과 출신이지요. 그러자 앉아있던 여러 공이 다시 물었다. 대감댁 종의 남편으로 저만한 무변이 있었단 말이오? 그러자 또 다른 공이 말했다. 저 정도의 무변이 아직 조사 한 자리를 못했다면 대감 책임이 아닐런지요.
재상이 말했다. 저 사람이 무과에 급제한 것은 나도 오늘에서야 알게 되었소. 날이 저물자 거하게 취한 공들이 모두 흩어졌다. 얼마 뒤 오씨는 인삼을 팔아서 수십만 전을 벌었다. 조정에서 다녀간 여러 공이 오씨를 서로 끌어주니 얼마 안 되어 무겸 선전관 벼슬을 받았고 그 뒤로 차츰 승진하여 수군 절도사에 이르렀다. 오씨는 고마운 아내를 속량해주고 아내는 한평생 좋은 내조로 남편을 위했고 부부는 즐겁게 살다가 생을 마쳤다고 한다. 어린 나이에 여종이었지만 남편을 고르는 자기만의 기준이나 가치관이 뚜렷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찍부터 스스로 짝을 구하겠다고 사람들에게 공언하고 쉽게 혼인을 허락하지 않았다가 결국은 스스로 원했던 상대를 찾아 남편으로 맞아들이고 지극정성의 내조로 남편을 더욱 빛나게 만든 여종, 여인의 지혜로움이 무척 감명 깊었습니다. 사람됨이 조금은 모자란 듯 하였으나 불쌍한 사람을 가엽게 여기는 어질고 착한 마음을 가진 남편과 또 그런 남편을 믿어주고 정성으로 섬기는 아내에게 하늘은 큰 보물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의 아름다운 부부애가 백년해로로 이어지니 왠지 흐뭇한 마음이 자리하는 우리의 감동적인 옛 이야기가 아닌가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셨습니까? 남은 시간도 행복한 시간 되세요.